남자친구의 성적 취향이 M 성향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이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때려달라는 게 신기했는데 맞으면서 자지러지게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저도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채찍으로 시작된 우리의 SM 플레이는 갈수록 과감해졌고 저도 S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를 은연중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 생일을 기념해 함께 호캉스 여행을 갔을 때였는데요. 자기야, 욕조에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 나도 너무 좋아. 생일 축하해. 내가 오늘은 완전히 풀로 서비스를 해줄게. 근데 자기야, 나 자기랑 꼭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말해봐. 생일이니까 뭐든지 들어줄게. 자자잔. 뭐가 들어있어 지금? 뭐야? 자기야, 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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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내가 못 만질 것 같은데? 아, 풀어봐, 자기야. 알았어. 오, 대박. 오, 대박. 아우, 난. 이거 나와도 돼? 오 마이 갓. 이 벨트 같은 건 뭐지? 오빠가 차고 나한테 하는 건가? 아, 이게. 그 스트랩온 딜도라는 건데, 자기가 이걸 껴준 상태에서 나한테 해준 거야. 신박하지 않아? 어머. 흥분돼. 잠깐만, 여성분이 차고 남자분한테 한다고? 어. 아, 그러면 들어갈 곳은 하나인데?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많이 세리어스 진성. 좀 근데. 진짜, 진짜. 야,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준 거예요. 정말 고민이 그치, 돼서. 그치, 그치. 아, 씨발 나 못해, 이건. 미안해. 미안해. 이거 다음에 하자. 이거까진 못하겠어. 뭐? 그럴 수 있지. 알았어. 예. 예상 못한 물건에 당황해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아, 거절. 아, 기절을 해. 기절을 해버려? 여기서 기절을 해버리네.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누가 봐도 삐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살살 달래주며 뜨거운 사랑을 이어가던 바로 그때. 자기야, 이건 정말 내가 정말 꿈꾸던 로망이라서 말해보는데 내가 욕조에 누워있을게. 자기가 서서 그 있잖아. 나한테 싸줄 수 있어? 응? 뭐를? 뭐, 진짜 뭐야? 뭐를? 혹시 나한테 쉬 싸줄 수 있어? 내 몸 위에 이렇게 쉬 싸주면 안 돼? 나 그 따뜻함을 꼭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그래. 자기야, 어? 나 이건 진짜 정말 못하겠어. 진짜 정말 못하겠어. 얼굴 좀 심어둬. 알았어. 그래.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서나 보던 골든 샤워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당황스러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스트랩온 딜도와 골든 샤워를 모두 거절당한 남자친구는 다음날 낮까지 묘하게 토라져 있어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평소에는 누가 봐도 공주님 모시듯 저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이 문제 빼곤 모든 게 잘 맞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이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특이한 취향을 맞춰주기가 점점 힘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 뒤로 가면서는 강도가 꽤 세지네요. 이분은 완전 진성 중에 진성. 그거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이거 좀... 나 이거 가지고 있어? 궁금해. 너 그냥. 궁금했어. 그냥 상징물 같아. 그. 넣어볼까? 이거 어차피 모자이크 해야 되지. 모자이크가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잠깐만. 모자이크 해야 돼요? 못하게. 힘들게. 그러면은 너가 돼, 이렇게. 거대한 하나. 스트랩온 딜도 들어본 적? 아,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건 처음이에요. 아, 본 건 처음. 나도 내 육안으로 내 눈앞에서 저걸 본 건 처음이고 처음. 나는 저게 동성 간의 연애.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지. 동성끼리 할 때 저걸 사용하는 거는 뭐 이렇게 봤지만 나도 저걸 실제로 처음 봤는데 이거는 지금 여자친구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좀 해달라고. 이게 뭐 혹시 남자가 그러면은 뭐 동성 연애 쪽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네, 약간 어떤 그 고통에서 오는 묘멸감 그거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건 무슨 그거지? 이거 약간 자기 파괴적인 조금. 약간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고 나를 마구 대하지는 데에서 느껴지는. 저는 만약에 누가 소변을 봐달라고 하면 진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 누가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만약에 한다면 하면은 좀 당황할 것 같다. 뭐 어쨌든 뭐 일단 물은 좀.